저는 사실 이렇게 수집하는 거에 큰 그게 없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좋아하는 게 생겼어요. 펭수가 좋더라고요. 하루에 몇 펭수 합니다. 펭수 인형도 사기도 하고 저기 보면 스티커도 붙어있고 귀여운 걸 계속 강조하는 게 아니라 펭수는 약간 성깔도 있어요. 그 언밸런스가 되게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슈퍼 컬렉션. 원래는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학교 시험을 안 보겠다고 집안에 선언을 하고 학교에서 하는 모의고사나 시험을 전부 다 거부를 했죠. 되게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되게 재능이 있고 진짜로 열심히 만화를 그렸고 그때 비디오 테이프로 나온 되게 화질이 안 좋은 아키라라는 작업을 보고 미쳤다. 이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핑크 프로이드의 더 월이라는 그 알란 파커가 만든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애니메이션, 거기에 나오는 상징들. 아키라나 핑크 프로이드나 무겁고 좀 어두운 주제였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게 매력이었어요. 내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욕구는 넘쳐나고 그것들을 자극하는 영상, 음악, 책들은 주변에 있고 만화에서는 이제 연출이라는 게 들어가고 한 컷에 미장센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어떤 미장센은 연출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얘기를 담을 수도 있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쓴 재료들 자국들, 색깔들 이런 것들을 인쇄매체나 아니면 기계들을 통하지 않고 바로 볼 수 있다는 그 아날로그감이 매력이었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찾는 과정 중에 있는 건데 그 과정이 진짜 웃긴 건 그림을 그리면서 만화를 그리면서 그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려놓고 펼쳐보니까 이걸 진짜 좋아했구나. 아 이런 걸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 어떤 장르건 오래 그리다 보면 습관화된 것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를 어떻게 다르게 변주할까?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좀가 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계속 어떤 패턴에 갇히지 않고 내가 그린 작업이 다시 나한테 말을 거는 그런 것까지가 가면 또다시 무언가를 그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근데 원동력이란 말은 좀 그런 표현인데.